네, 안녕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 CEO 박상규입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그룹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국가의 에너지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SK가 그러온 길을 돌아보면 1962년 국내 최초 정유사인 대한소유공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해외 유전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며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국가의 발전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민자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최초로 LNG 분야에서 도입에서부터 발전에 이르는 전 밸류체인을 완성하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SK그룹의 에너지 산업의 두 축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SK이노베이션은 장차 국가의 핵심 산업이 될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SK E&S는 수소, 전력 솔루션 등 시너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SK가 개척하고 있는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기반을 다지고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산업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고금리,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가 수출 산업으로 크게 기여해온 석유화학 사업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같은 미래 에너지 산업도 일시적인 성장 둔화를 현명하게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사업에서는 수익 구조를 더욱 단단히 하고 배터리 사업에서는 원가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등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내 환경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확고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혁신 일환으로 근본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사의 합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합병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전략 방향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사의 합병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전 밸류체인과 배터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자산규모 81조 원, 영업이익 1.9조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에너지 회사입니다. 그리고 SK E&S는 LNG와 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그린 에너지 회사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자산규모는 18조 원, 영업이익은 1.3조 원 수준입니다. SK E&S와 SK이노베이션은 원래 하나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가스 사업이 독립법인으로 분할되어 SK E&S가 탄생하였고 이후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근본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은 본래 하나였던 두 회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25년 만에 다시 결합한다는 측면에서 양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합병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태평양 지역의 국영 기업을 다 포함하더라도 에너지 기업 순위로 탑10 안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외형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제는 아태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류 에너지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도전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근본 합병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통합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SK이노베이션의 재무 및 손익 구조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사의 역량을 결집하여 시너지 기반의 새로운 밸류가 창출될 것입니다. 세 가지 기대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SK이노베이션은 전통적인 석유 사업과 미래 에너지인 배터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EV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캐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본 SK E&S와의 합병을 통해 LNG, 전력, 신에너지와 같은 사업들이 결합되면 이러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의 캐짐 현상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글로벌 오일 메이저 회사들이 LNG 전력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최근의 전략적 행보와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밸류체인 측면에서도 석유에서부터 전기까지 전 영역을 커버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SK이노베이션은 합병을 통해 에너지 영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재무 및 손익 구조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EBITDA 삼각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기존 대비 약 2조 원 상승한 6조 원 수준으로 세전이익은 기존 대비 1.5조 원 상승한 2.5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이러한 수익력을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을 빠르게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손익의 변동성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손익은 석유 사업의 특성상 유가와 리파이닝 마진의 변동에 따라 매년 크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앞으로 LNG와 전력 같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SK E&S와의 합병을 통해 이러한 손익의 변동성이 크게 완화되어서 회사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시너지 기반의 밸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영위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은 연관성이 매우 높고 핵심 역량 또한 상호 보완적입니다. 따라서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경쟁력 및 수익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적으로 몇 가지 기대되는 시너지를 말씀드리면 석유 LNG 사업의 경우 업스트림 영역에서 양사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원유와 LNG 탐사 개발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운스트림 영역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LNG 캡티브 수요와 SK E&S의 소싱 및 운영 능력을 결합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원가 절감 및 SK E&S의 사업 확대가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AI 확산 등에 따라 일렉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 후 양사가 가진 일렉트리피케이션 관련 역량을 결합한다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SK E&S의 ESS 솔루션 분산 발전과 SK이노베이션의 액침 냉각, 배터리 등을 결합하면 패키지화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데이터센터 등의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시너지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2030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원이 넘는 EBITDA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합병 후 새로운 SK 이노베이션의 장기적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석유에서 LNG로, 그리고 전기로 점차 옮겨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지구 환경 문제와 글로벌 에너지 고객사의 요구 등을 감안할 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입니다. 금번 양사의 합병을 통해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요구에 대응한 고객 맞춤 에너지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하는 회사로 장기적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양사가 가진 다양한 에너지 원, 제품, 서비스,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솔루션 패키지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즉, 멀티 에너지 소스, 멀티 테크놀로지, 멀티 어플리케이션이 결합된 고객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 사업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적 전략 방향을 담아 SK 이노베이션은 앞으로 토탈 에너지 앤 솔루션 컴퍼니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합병에서는 석유, 화학, LNG, 전력, 배터리,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르는 핵심 에너지 사업들을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약을 통해 2030년 에비타 규모를 약 20조 수준으로 증가시켜 회사의 기업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함께 결정된 SK 온,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엔텀의 합병에 대해 간단히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합병은 SK 온의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및 SK 엔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SK 온의 경우 장기적인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 원료인 니켈, 리튬 등의 소싱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업체들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원소재 밸류 체인을 선점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트레이딩 역량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와 같은 전기차 시장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보완적인 수익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국내 타 업체들의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소형 전지 ESS와 같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SK 온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측면에서도 기존의 석유 트레이딩에 편중된 사업 구조에서 SK 온이 갖고 있는 배터리 원소재 캡티브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 하우스의 경우에는 이미 에너지 분야를 넘어 광물, 메탈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의 탱크 터미널을 운영하는 SK 엔텀의 경우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번 합병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합병을 통해 SK 온은 트레이딩 사업과 탱크 터미널 사업에서 나오는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추가 에비타를 기반으로 배터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합병은 SK가 40년 전부터 꿈꿔왔던 종합에너지 회사를 실현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SK 이노베이션은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가 핵심 산업인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